유독 최근 폭발과 압사 등 산업 현장 안전 사고가 잇따라 터졌습니다. 또 안전수칙 위반, 안전불감증이 원인입니다. 이재욱 기자입니다. 갑자기 공장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 직원 온몸에 불이 옮겨붙고 다른 직원은 소화기로 급하게 불을 끕니다. 진천의 한 방수제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직원 2명이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사건. 휘발성 물질 솔벤트를 직원들이 혼합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공장 안에 유증기가 가득 찼고 정전기가 일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. 한 20m 총으로 넣는다 그러거든요. 사람이 직접이요. 화학 물질을 수작업으로 취급하는 공장은 환기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구색만 갖춰놓고 작동시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. 사흘 전 청주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한 직원이 유압기 뒤에서 일을 하다 기계가 갑자기 작동되면서 압사했습니다. 경찰은 현장이 보이지 않는 관제실에서 유압기를 조작하는 직원이 동료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작동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어제 옥천의 한 식품 공장에서는 작동 중인 양념 혼합 기계에서 양념을 닦아내던 직원이 몸이 빨려 들어가 숨지기도 했습니다. 산업안전보건법은 반드시 기계를 멈춘 뒤 작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 위험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위험을 본과 동시에 그걸 어떻게 회피하고 지난 3년 동안 도내 산업재해 가운데 질병 등을 제외한 업무상 사고로 숨진 근로자들은 160여 명에 달합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